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지표가 확실히 나아지고 고용이 증가하는 순간까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무제한적인 자산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로젠그렌 총재는 연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 투표권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그리스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S&P는 그리스의 재정지출 삭감이 지연되고 경제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EU와 IMF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이른바 브렉시트가 유로존 전체에 막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고 특히 그리스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진 않아도 유로존이 감당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NC소프트가 2분기 7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도 73억 원 적자로 바뀌었고 매출액은 1,468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4% 늘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장 1부의 최혜린입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13,000을 이미 돌파해준 상황에서 S&P 500이 1,400을, 나스닥까지 3,000을, 석 달 만에 마디지수를 뉴욕의 다우지수, S&P 그리고 나스닥까지 모두 돌파를 해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도 오늘 뭔가 해냅니다. 8월 8일 수요일인데요. 코스피가 한 달 반 만에 1,900을 드디어 뚫었습니다. 옵션 만기 하루 전에 결국 1,900을 보여주고야 마는데요. 1,910선도 돌파했었고 장중에는 1,920까지 바짝 추격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바로 내일이 옵션 만기라는 점인데 일단 옵션 만기 하루 앞두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거의 1조 가까이 사들일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물도 5천억 넘게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1,900을 박스권 상단으로 보는 전문가는 이쯤에서 조금 현금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일까요? 아니면 여기까지일까요?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께 외국인 선현물 강력 매수 재개되는데 그 배경과 코스피 상대적 강세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두 가지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도 만나볼 텐데요. 이벤트 부재 속에 시장 관심 역시 경기 부양책에 쏠려있죠. 소위 유럽발 유동성 강세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에 맞는 업종 전략도 짜볼게요. 성탑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님께 한 달 반 만에 코스피가 1,900포인트를 돌파하고 있는데 상승 추세 계속될까요? 만약 추세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국민주죠? SK하이닉스 바닥 탈출 후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상승세 타는 것인지 단기 목표 가격도 공개합니다. 주간 5% 공약 종목은요. 리딩 투자증권 윤정훈 주임님이 잘 지켜보고 있는 베이직하우스로 설명드리고요.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이 나오실 겁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가 겹쳐있는 날이죠. 증시에 단기적인 상승 제약 요인이 될지 미리 체크해보고 LG화학, 루멘스, 인터플렉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도 종목별로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네, 마감 1시간 정도를 남기고 있는데 코스피 상승폭이 줄면서 1900선 초반에 와 있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동시다발적인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반 만에 190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지수는 소폭 오름세로 장을 출발한 뒤에 곧바로 1900선을 탈환했죠. 장중 한때 고점을 1919선까지 높이면서 현재는 높인 후에는 현재 상승폭을 소폭 줄였습니다. 오늘 지수가 단숨에 20포인트 넘게 상승한 데에는 외국인이 어마어마한 매수세에 힘이 큰데요. 현재 기관과 함께 동반 매수하면서 5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82% 상승한 1902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경기 부양 기대감에 힘입어서 4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지수는 오후 들어서 힘이 좀 빠지기는 했지만 470선을 고치면서 상승폭을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만이 순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2% 상승한 47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 출발한 환율은요.
장 초반 롱플레이와 결제가 몰리면서 1130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코스피가 1900선을 회복해 지속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모처럼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면서 이내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80전 하락한 1128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3인방 중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했는데요. 현대차의 노조의 파업 결정이 주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현대차는 1%대로 빠지면서 23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주가 130만 원 선을 회복했는데요. 현재는 주당 2만 4천 원씩 상승하면서 131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현재 강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삼성생명도 2%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9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2.58% 강세, SK하이닉스 역시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18% 하락하면서 28,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오늘장 3%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2.23%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반도체가 3.52% 오르면서 22,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SM은 1.21% 하락세입니다. 4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젠백스가 약보합권에서 37,700원에, SK브로드밴드 역시 0.5% 하락세입니다. 반면에 포스코 ICT가 0.74% 오르면서 6,78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M도 0.84%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업종 및 테마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던 오전장과는 달리 현재 운송장비와 통신업종이 소폭 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IT주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주가 130만 원 선을 넘어서서 1.85%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131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메모리 산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41% 오르면서 22,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5와 아이패드 미니 출시가 임박해지면서 공급물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2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10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코스피 1900선 회복과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이 2.22% 상승하면서 5만 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도 1.95%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이 현재 3%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11,650원에, 키움증권도 3.27% 상승세입니다. 한국금융지주 역시 주당 1,900원씩 상승하면서 37,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대 은행주가 2분기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악화됐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책 부양 기대감과 유로존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KB금융은 1.97% 오르면서 36,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2.72% 상승세, 우리금융도 현재 3.29% 오르면서 1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가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강보합권에서 16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5일은 3%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GS도 1.78% 오름세고요. 한화케미칼이 2%대 강세, 코오롱인더도 현재 주당 600원씩 상승하면서 6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공천 헌금 파문에 대선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교수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철수 관련 테마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랩이 현재 주당 1,900원씩 오르고 있는데요. 12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써니전자는 9% 넘는 급등세입니다. 우성사료 역시 6.32% 강세, KCP드도 현재 7.33% 오르면서 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마트가 2분기 악화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여름 가전의 매출이 20% 이상 상승하고 있고 갤럭시 S3에 따라 모바일 관련 매출이 3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하이마트의 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당 2,900원씩 상승하면서 5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2분기 영업 손실이 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하면서 현재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현재 주당 11,000원씩 하락하면서 22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역시 2분기 영업 손실이 약 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현재 주가 주당 3,300원씩 빠지면서 9만 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2시 10분인데요. 좀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1901포인트까지 상승폭이 줄어 있었습니다. 여의도 쪽 생각은 어떨까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1920까지도 갈 뻔했는데 일단은 6월 고점이었던 1908포인트는 장중에 아주 시원하게 넘어섰었습니다. 막판 들어 약간 상승폭이 반납되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뚜렷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뭐 장 마감에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외국인들의 강한 현선물 순매수가 긍정적이고 투신과 연기금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은 뭐 전기전자라든지 화학, 운수장비, 금융업종 순매수를 크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200일선하고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이 약간 탄력이 둔화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수급과 국내 수급의 흐름을 본다면 여전히 시장 대응은 긍정적인 스탠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무섭게 사준 결과로 오늘 이렇게 1900을 보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뭐 기관은 사실 그래봤자 1200억 정도밖에 순매수 안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현물 선물 다 쓸어 담고 7월 마지막 거래보다 옵션 만기 전날 더 많이 사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보스턴 연준 총재가 얘기했듯이 뭐 QE3에 대한 이제 뭐 규모 부분에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일단 오늘 강하게 영향 줬었고 그리고 목요일 날 그 중국에서 7월 달 뭐 그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좀 둔화돼서 나올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인민은행 쪽에서도 그 통화 정책 완화 기대감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달러 약세 그리고 그렇다면 바로 원화 강세 흐름이 되기 때문에 뭐 원화 배팅일 수도 있고 뭐 경제에 대한 이제 리스크 완화에 따른 배팅일 수 있어서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수를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 미결제 약정이 아주 상대적으로 큰 거 본다면 대체적으로 선물 순매수는 거의 신규 매수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신규로 외국인들의 선물을 환매수를 넘어서 살 정도가 됐군요. 일단 옵션 만기 하루 전인데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최근에 계속 강세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역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네, 일단 오늘 뚜렷하게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을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리스크 완화에 따른 뭐 달러 약세 국면에서 외국인들은 한국물을 사고 있는데 그 한국물을 살 때 그동안에 이제 과도하게 많은 줄여놨던 물량들을 사고 있는 측면에서는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 중대형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계속 유리한 상승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뭐 코스닥 지수 자체를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코스닥 내 개별주 위주로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기지 관련 회사라면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뭐 그 관련해서 아니면 뭐 그 신흥 지방의 뭐 그 기계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뭐 가요 관련 뭐 그 카지노 관련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이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요. 코스닥이라고 뭐다 나쁜 건 아니고 일단 개별적으로 접근할 것들은 또 여전히 좀 존재한다라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일단 뭐 지금 분위기가 아까 뭐 1920까지 이렇게 가는 장 나오니까 2000포인트까지 갈수 있다라는 굉장한 낙관론과 1900은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라는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이 맞붙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의 의견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뭐 저도 뭐그 시간적으로는 이제 뭐좀나뭐 아직 상승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2000포인트 안착해서 2050, 2100 그러한 흐름으로 이제 확 돌아섰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워낙 빠르게 올라서 이제 숨 고르는 과정이 있지만 그숨 고르는 과정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만한 단기적인 악재가 담보가 나타나기 힘들다. 9월 중순에 9월 12일이죠. 12일 날에 독일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있거라. 9월 13일에 미국 FOMC 그 전까지 뭐 강하게 뭐그 추세를 밑으로 꽂을 만한 악재의 부분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의 부담은 있더라도 그 순환매라든지 계속적으로 저점은 높아져 가는 국면 속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제 뭐 다양한 대책이 나오겠지만 그 부분들이 모두 유로존 위기 해법으로 해결되어서 이제 뭐더 이상 불확실성이 낮지 않는다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뭐 길게 관점에서는 아니고요. 짧게 정도로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섹터 전략으로는 지금 화면에 원화 강세 수혜주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달러 약세 바탕에 두고 좀 여기에서 힌트를 찾아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계속적으로 뭐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게 된 계기는 그 주간으로 볼때 이제 1128원이 되고 있는 뭐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에 대한 저항선을 이제 지지선이죠. 지지선을 하향 돌파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면 전저점이 되고 있는 1110원대, 1100원 정도 뭐 시간적인 문제겠지만 그 정도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 원화 강세 수혜주가 되고 있는 은행 철강도 순환매가 오늘 나타났듯이 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정유는 달러 약세가 되다 보니까 달러 약세의 그 유동성 자금들이 이제 유가라든지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들어가다 보면 정유 업종은 뭐좀 상대적으로 뭐 원유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그 원화 가격 상승 수혜주 동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뭐 2000포인트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진 않으시는 것 같고, 원화 강세 수혜주인 은행, 철강, 정유 쪽을 좀 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벤트 공백기, 그러나 부양 기대감은 계속될 거다라는 의견 주신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 자문사 리서치 부문의 신승용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해주인 이렇다 할 결과물 없이 이렇게 계속 경기 부양책이 어떤 식으로든 이어지고 있다니 참 신기할 따름인데요. 지금 오버슈팅은 아닌지요? 예, 일단 뭐 오버슈팅이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과거에도 어떤 그 무게 중심선에서 있었던 추가 경기 부양책 부분 어떤 그 이벤트가 만약에 있었다 하면 그 이벤트에 대한 결과 그 부분 자체가 오히려 실망감으로 다가왔다라는 그런 그 경험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벤트 공백기 부분 오히려 굉장히 시장 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벤트 공백기라는 부분, 어찌 보면 그 이번 달 말 잭슨 홀 회의 이전에는 이렇다 할 큰 어떤 글로벌 이슈 자체가 그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부분 계속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단 하나 이제 이러한 관점 속,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저희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오히려 그 미세한 어떤 그 투자 심리의 변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중국과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의해서 큰 그림을 흐트러 놓지는 않되, 다만 이제 그 미세한 어떤 그 흐름의 변화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벤트 공백기가 오히려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시장이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좋게 이벤트가 없는 걸 보셨는데요. 향후 그럼 가장 가까운 이벤트는 이번 달 말에 있는 잭슨홀 미팅인가요? 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달 말에 그 잭슨홀 회의이고요. 그 다음에 큰 이벤트가 결국 뭐 9월 12, 13일 날 있을 미국 FOMC 회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8월 20일 전후에서 이제 그 뭐 유로존 에서 재무장관 회담, 그리고 뭐 유로존 정상 회담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예상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유로존 부분 아무래도 그 드라기 총재가 얘기를 했던 어떤 그 계속해서 부양에 대한 어떤 그 공격적인 스탠스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 내 전체적인 그림에서 본다면 이벤트의 부재 속에 안정 적인 흐름 흐르고 그 다음에 기대감 계속되고 더 나아가서 유로존 관련해서는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그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악재가 호재로 천천히 뒤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꼭 지금 염두하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뭐 이벤트 공백기 가운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나마 어떤 미국이나 중국, 뭐 당장 내일 중국 지표도 나오는 그런 어떤 매크로 지표들이 시장을 좀 흔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 시장의 고민을 한 몇 가지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 고민 뭐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고민은 어쨌든 한 네 가지 정도 대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시총 대형주를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중소형 우량주를 고를 것이냐, 그 고민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는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 사이에서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 주도 그리고 기관 주도, 그 두 가지가 같이 주도 그 저 같이 그 두 매수 주체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내지는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유로존 관련 주가 나을까, 아니면 중국과 미국 관련 주가 나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시장 내 답들이 대강 좀 도출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 그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 안도 랠리 부분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다소간 좀 앞서고 있다는 것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유로존 관련주를 먼저 대응을 하시고 순차적으로 미국 관련주 그리고 제일 후순위로 중국 관련주를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순차적인 대응을 하는 게 관심을 갖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 좀 고민되는 거 말씀을 본다면 시총 대형주와 중소형 우량주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총 대형주만 가는 장 그리고 중소형 우량주만 가는 장 뭐 이렇게 딱 구분하기보다는 시총 대형주와 중소형 우량주 사이에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계속되는 어떤 그 순환 장세, 어찌 보면 그 나선형 고리 장세가 될 가능성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요 말씀드릴 부분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유로발 어떤 그 유동성 장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좀 말씀드립니다. 유로발 유동성 장세라 하면 유로존의 어떤 그 정책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 부분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다들 느끼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럽발의 유동성 장세, 지금 현재는 미국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럽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는 것이 조금 더 선순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지금 오히려 유로존에 관련이 많이 큰 뭐 조선 업종이라든지 뭐 해운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변수들 그 뭐 국제 유가의 상승과 관련된 아니면 국제 상품 가격의 상승과 관련된 부분들 뭐 비철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주식 정유 관련 주식들 이런 부분들 계속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일단 유럽발 유동성 랠리 가능성을 좀 1차적으로 관심을 좀 갖자 하셨었는데, 유로존 관련주, 특별히 주선주는 이번 주부터 포트에 편입을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뭐, 정유주가 가장 최근 랠리에서 돋보였던 섹터이기도 하고, 뭐, 정유는 굉장히 미리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주도 오늘 많이 오르는데요. 관심 포트 공개부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계속해서 그 IT 한20% 정도 하고요. 정유업종 15%, 조선업종 15%. 최근 이제 그 이번 주 월요일부터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종 새롭게 이제 편입을 했고요. 은행업종, 해운업종 이렇게 지금 갖고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일단은 조선업종 이번 주에 새롭게 추가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은행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란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정유, 일단은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 급작스러운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상승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는 점. 이것이 오히려 또 정유업종의 마진 스프레드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한 가지, 정유업종은 그 3분기 이후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도 좀그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2분기가 오랜만에 그 영업 적자들을 본 정유회사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본다면 가격 메리트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조선업종 역시 지금 유로존 관련해서 계속해서 눌려왔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조선업종은 어떤 그 실적보다는 수주 모멘텀이 우선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일단 지금 현재 부분, 어쨌든 유로존의 위기 부분이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부분,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런 관점 속에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 새롭게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제약업종을 포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오늘 상당 부분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뭐 제약업종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일정 부분 제약은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한 이후에 30% 이상의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약은 이제는 좀 수익을 실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약은 포트에서 제외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계속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드립니다. 어떤 그 지금 현재 지금 현재도 이제 그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그 파업 부분, 시장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떤 그 위기가 내지는 우려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오늘 상당 부분 눌림목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어떤 그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자동차 업종은 앞으로도 좀 당분간 좀 포트에서 제외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제약주 수익 실현, 자동차는 포트 제외, 그밖에 조선과 해운, 정유주 쪽 오늘 설명을 좀 풍성하게 들어봤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지근 대표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님 연결해서 정 대표님만의 시장 보는 눈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연결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 평택촌놈 우리 정호영 대표님께서는 전일에 오늘 정도에서 아마 1900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지금 그 예측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정호영 대표님과 연결이 된다면 제가 1차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6천억 정도 현물을 순매 선물에서는 거의 한 9천억 정도 순매수 8,800 계약을 사고 있는데, 이것이 내일 옵션 만기에 매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지라는 부분입니다. 자, 정 대표님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1,900을 옵션 만기 D-1에 뚫어주는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급하게 사니까요. 이것이 내일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차피 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약간 좀 뭐랄까요, 좀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 외국인 선물 매도에 대한 환매수, 뭐 심하게 말하면 이제 손절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 물량은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은 정확히 맞춰주셨는데, 문제는 많이 올랐다가 오후장 들어서 약간은 줄었습니다. 그래도 뭐 종가상 1900은 지켜주겠죠? 내일장 예상도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1900선 돌파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그렇습니다. 장중 흔들림은 있어도 추세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선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그 외국인들이 9월물에 대해서 한때 무려 이제 2만 7천 개까지 순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7월 12일자였거든요. 7월 12일에 최고치가 이제 2만 7천 계약 순매도였었고, 그리고 6월 22일 하루에만 무려 1만 6천 계약 정도가 이제 순매도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코스피 지수로 환산해 보면은 1825에서 1840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선물 매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환매수 차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환매수는 어떻게 보면 손절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손절하게 되는 건데, 9월물에 대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누적 순매도가 9,400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이제 8,900 계약 순매도니까 사실 이제 9월물이 이제 누적 순매도가 거의 제로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워하는데 뭐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지수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손절 물량이 상당히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전달해 드렸었지만 해외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괴리감이 아직도 여전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지수가 급락하기 직전 바로 5월 초순이었습니다. 5월 초순에 지수대를 뭐 최소한 근접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돌파했습니다. 미국은 근접한 수준이고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돌파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도 5월 초순하고 거리가 멉니다. 5월 초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걸다 감안해 봤을 때 일단 오늘 결과 이제 상당히 좋았고요. 내일도 장중에 이제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좀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추세는 유지된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자, 해외 증시와 우리 증시의 괴리감 여전한데 맞추려면 한 2천은 가져야 될 것도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직장인 분들은요, 주식을 중기로 들고 가도 될 때가 온 겁니까? 네, 제가 그 직장인분들한테는 이제 1900선이 넘어가면 일단 중기로 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제 1850 이상에서는 이제 직장인 75, 전업 100%인데요. 최소한 1925포인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약간 이제 그 기준을 좀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1850 이상은 무조건 75, 100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를 조금 더 이제 줄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코스피 5대 코스닥 5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제가 7대 3을 얘기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기생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종속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코스피가 항상 먼저 간 다음에 코스닥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어떤 메커니즘인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마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보시더라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이후에는 코스닥이 한번 순환매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상에 있어서 이제는 약간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좀 추가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순환 사이클, 코스닥도 오를 걸 대비해서 미리 코스닥 비중을 조금 높여놓자. 지금은 포트에서 코스피 반, 코스닥 반 정도의 비중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이 중기적으로 조금 더 추세적으로 갈수 있을 거라고 봤을 때 오늘 추천 종목은 어느 섹터에 있는 어떤 종목입니까?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관심 종목하고 이제 그 추천 종목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네. 관심 종목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추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24,000원 정도 목표가로 보시고요. 나는 중기로 끌고 가겠다. 뭐 그런 분들 계속 끌고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추천했을 당시에 하셨던 분들은 뭐 21,000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을 어쨌든 계속해서 공략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마도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신규 매수는 조금 약간 좀, 반대합니다. 신규 매수를 만약에, 반도체 쪽에 하고 싶다면 차라리 이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쪽이 낫고요. 기존의 보유자들은 일단 SK 하이닉스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추천주를 점검해 드리는데 바로 하이마트입니다. 7월 20일에 51,900원에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이제 55,000원 이제 돌파됐다가 살짝 조정받는 이런 양상인데요.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롯데로 인수가 됐는데요. 하이마트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성장성을 감안해 봤을 때 기업 가치로 보면 최소한 제가 그때 추천해 드릴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
기본적 가치로 봤을 때 7만 5천에서 8만 원이 가능한 주식이다. 다만 지수가 나쁘면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지수가 좋으면은 분명히 그 가격이 언젠가 오기 때문에 매수하자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쨌든 현재 평가액 상승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 10% 마이너스가 되면 손절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20% 이상 보시면은 뭐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이마트 계속해서 좀 들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내수주들 간간이 매세를 강하게 받는 날이 있는데 드디어 오늘 신호가 조금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SK 하이닉스였는데 이것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5% 공략주 박미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익률 5% 정도 낼 수 있는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지난 시간 수익률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지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지난 월요일 추천받은 BH가 1.2% 수익 구간 중에 있습니다. 어제 추천받은 이정복 대표의 네오이즈도 0.8% 플러스권에 있고요. 안타깝게도 윤정훈 주임의 HB 테크놀로지는 손절 처리됐습니다. 전진우 팀장님의 디지털 옵틱은 오늘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죠. 마이너스 1.6%. 그리고 금요일에 만나게 될 박현상 대리의 파라다이스는 1.5% 수익 중입니다. 네, 오늘은 리딩 투자증권 연결해서 윤정우 주인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추천 종목이었던 HB 테크놀로지가 안타깝게도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로서 제가 이제 1위인 오브텍이 기술 유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반사 이익으로 계속해서 지금 단기간에 상승이 컸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가장 종목을 고를 때 먼저 보는 거는 거래량이 얼마나 많고 이제 거기에 있어서 손바꿈이나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이렇게 목표를 했던 가격대로 오지 않았고 지금 손절 5% 라인을 정해드렸었는데 지금 5%로 만약에 손절하셨으면은 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조금 약하게 말씀드렸는데 5% 손절을 한다면은 1200원 초반에서 제가 다시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1200원 초반까지 거의 다 내려오고 있는데 1200원 초반에서는 HB 테크놀로지를 다시 재매수하셔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200원대 초반에서는 다시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받을 5%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베이직하우스라고 지금 네. 국내 저가 의류 브랜드주입니다. 좀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은 베이직하우스를 이제 추천드리는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중국 경제가 이제 2011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좀 약세 국면을 띄었는데요.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의 자회사인 TBH가 전체 매출액에서 8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이직하우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자회사의 수익이 문제인데 자회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올 2분기까지 실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쇼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이익은 줄어들었고 반면에 이제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해서 연 평균으로는 66% 정도를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3분기가 지나고 있고 4분기부터는 이제 수익 구간에 있어서 그동안 훼손되었던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 컴퓨터가 약간 안 좋아서 차트가 정확하게 안 보인다고 하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차트는 제가 일봉으로 길게 늘어뜨려 놨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재작년까지 그리고 작년까지 초반에만 하더라도 2만 원 구간 위에서 움직이던 이제 베이직하우스가 그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처음으로 2만 원 선을 깼고요. 그리고 재차 2만 원을 11월과 올 3월에 두 번 정도 반등을 하면서 유지를 하였는데 현재는 뭐 역사상은 아니지만 뭐 근 3년 내에 최저점 수준인 지금 만 원 초반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 반등이라는 점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중국 정권 교체도 있고 4분기부터는 이제 그 국경절이나 의미 있는 연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이 조금만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베이직하우스 단기간에 15,000원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목표가는
뭐 조금 타이트하게 이제 13,200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요. 지금 12,700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은 12,700원으로 지금 하고요. 목표가를 조금 올려서 13,500원, 손절가를 11,5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윤정훈 주임의 베이직 하우스 다음 주 높은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의 박미라였습니다. 네, 프로그램에서 7천억 넘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시점 1902포인트로 다시 1900대 아주 초반에 코스피가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전략 짜보고 포트폴리오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결국 이제 8월 옵션 만기 전에 네. 1900을 일단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좀 네. 보게는 됐는데, 각국 중앙은행이 뭔가 해줄 거야, 이런 어떤 그렇죠. 기대감, 네. 안도감, 소위 정책 랠리로 시장이 어디까지 뻗어나가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EU와 ECB 그리고 FOMC의 경기 부양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강한 이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 드라기 총재가 나를 믿어달라는 발언을 하면서 그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왔고, 거기에 기관까지 순매수에 동참을 하면서 지수 전체를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 이제 어젯밤에 유로존 재무장관마저 이제 그렉시트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돼 있다라고 말했고, 또 이제 그 보스턴의 연준 총재 역시 그 규모는 이전과 비슷하나 경기 회복이 나타날 때까지 제한이 없는 양적 완화를 시행할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말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내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글로벌 증시는 지금 아직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해결될 것 같은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당분간 증시도 이러한 모멘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서도 지금 장기적으로 성격을 띠는 그 영국계 자금과 미국계 자금이 지금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런 자금들이 그동안 외면받았던 이제 건설이라든지 조선, 금융 같은 경기 민감주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조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경기 회복은 무턱대고 좋다고 하시기에는 저는 그 전체적인 회복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 분명히 한번더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게요. 사실은 뭐 경기가 지금 뭐 미국과 중국 쪽의 지표가 예상 우려보다는 약간씩 괜찮게 나오는 부분, 좀 좋아는 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QE3 같은 카드도 등장은 안 했는데, 그렇다고 뭐 경기가 완전히 지금 회복세를 또 보이는 것은 아니어서 부양책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그 시점과 강도도 굉장히 좀 주목을 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뭐 2000은 좀 무리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 경기에 대해서 좀 그렇죠. 찝찝하다는 의견. 예, 아마 경기 회복이 나타날 때까지 이런 또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 랠리 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도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외적인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실질적인 이제 개선 흐름이 나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매수 강도 역시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증시의 흐름을 예측을 해보자면, 지금 현재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당히 근접한 데다가 9일 있을 옵션 만기일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또 지수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1890에서 1930 사이를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9일과 10일에 있을 중국의 각종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둔 점도 투자 심리를 지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적극적인 매수를 나서시는 것보다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매수에 참여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셔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확인하시고 투자에 다시 한번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1830에서 이제 많이 가봐야 한1950 정도, 네. 그죠? 예. 그러면은 사실 지난주 딱 맞추셨어요. 당분간은 이제 대형주, 경기 네. 민감주가 많이 올라갈 거다 했는데, 그러한 장세 속에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옵션 만기가 지나고 또 중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나면은 네. 이제 네.
그동안 단기적으로는 좀 또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흔들리는 이제 변동성 장세가 약간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의 현재 추세를 크게 깨뜨릴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투자에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나 중국 경기 반등에 그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업종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불확실한 장세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기반한 이 투자가 유리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자동차나 기계, 전기 전자 업종 같은 그런 업종들은 기본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의 추가 매수 여력과 대형주를 좋아한다는 그런 특성을 감안한다면은 이제 화학이나 철강 같은 이제 대표적인 대형 경기 민감주 역시 좋은 흐름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현금화 필요 없고 그냥 관망하거나 아니면 조금 중기로 들고 가면 되겠군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노리기보다는 중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량을 또 어설프게 뺏기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네. 오늘 혹시 신규 추천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관망하는 시장 관망하는 흐름을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신규 추천 종목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충분히 포트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광우 팀장님의 기존 포트 종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텐스탁 이광우 팀장님의 포트입니다. 기아차, 인터플렉스, LG화학, 루멘스 이렇게 네 종목이었는데 수익률 한번 볼까요? 자, 비중도 각기 달랐습니다. 10%부터 25%까지요. 자, 수익률 가장 좋은 1등은 루멘스고요. LG화학도 9%대, 인터플렉스도 8%대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인터플렉스는 목표치 초과 달성, 루멘스도 일단 뭐 1차 목표가는 왔고 LG화학도 근접했고 기아차가 의외로 속색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AS 부탁드릴게요. 네, 기아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은데 일단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인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이제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를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시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손절가를 지금 현재 가격에서 3%로 이제 타이트하게 잡고 이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세가 나타난다면은 어느 정도 큰 하락이 또 이제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아차는 그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고 가시고 일단 인터플렉스 이제 목표가 6만 원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6만 4천 원으로 좀 더 상향 조정하셔서 들고 가시는데 이제 손절가는 기존의 목표가였던 6만 원 선이 이제 손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만 원 선을 터치한다면 그때는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플렉스는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가 네. 너무 예뻐가지고 네. 사실 지금 뭐 6만 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 급등 이후에 쭉 안 밀려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6만 1천 원, 6만 2천 원. 요거는 이제 6만 한 4천 원까지. 네, 그 목표가 6만 4천 원 잡아드렸던 이유가 일단 이제 전고점, 그 최고점이었던 6만 4천 원 선을 한 번 더 터치할 수 있는 그 신고 갱신의 패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이평선을 아래에 두면서 이렇게 꾸준히 흘러가고 있는 흐름은 당분간 이제 크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 종목 6만 4천 원까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곧바로 예. 루멘스를 보죠. 네. 성적이 또 가장 좋은데 호실적에 월요일 7%대 급등했을 때 제가 네. 이광우 팀장님을 생각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지난주 추천드리고 이 종목이 이렇게 더 단기간에 가질 줄도 제가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했는데 루멘스 루멘스 지금 호실적이 또 기록을 하면서 또 이제 그 LED 업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업황이 그 전기전자 업종이 살아나면서 지금 현재 이제 루멘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흘러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의 그 1차 목표가는 물론 달성을 했지만은 2차 목표까지도 충분히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6,500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5,500원 잡아드렸었는데 지금 6,000원까지 이제 높이셔서 이제 그 선을 터치한다면 그때는 또 다시 수익 실현하고 다시 빠지시는 걸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LG화학도 많이 왔어요. 네, 32만원까지. LG화학도 좀 기분이 좋게 가고 있습니다. 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까 초반부의 기술적 분석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어떤 추세 상승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32만원 지금 돌파를 어느 정도 했는데 이 선에서는 이제 그 목표했던 33만원까지는 거의 이제 충분히 갈 그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기 만큼 목표가는 반드시 이제 지키시는 걸로 하시고 또 이제 손절가 역시 -5% 정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잡으셔가지고 30만 5천 원 선에서는 또 손절가 좀 더 상향 조정하셔서 보유하시면은 이제 큰 손해 없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생소한 종목 없이 아주 다양한 가격대로 높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 텐스탁 이광우 팀장님의 완성 포트폴리오 끝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신규 추천 종목은 없었습니다. 기존 종목 그대로 끌고 갑니다. 비중도 달라진 게 없고요. 가격 변화가 많아서 가격을 곧바로 좀 볼게요.
자, 기아차의 경우에는 그대로 끌고 갑니다만 손절가 75,000원 꼭 지켜주십시오. 인터플렉스 목표가 손절가 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LG화학도 손절가 올라갔어요. 루멘스도 2차 목표가 6,500원, 손절가도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텐스탁 이광우 팀장님과 함께 종목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면 종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 잘하면 1조 사겠는데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